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400m 릴레이 경기로 또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고등부 릴레이 경기가 오늘 대회 4일차 저희가 준비하는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장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여자 고등부의 400m 릴레이 결승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계고등학교 이 선수는 최윤희 선수입니다. 자, 덕계고등학교 또 서울체육고가 오늘 또 당당히 지금 결승전에서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하고요. 자, 이 선수는 강수연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강수연 선수죠. 네. 주주무기 100m고요. 네. 올해 시즌에 동메달을 획득했던 강수연 선수입니다. 네. 또 보통 이 첫 번째 주자가 이제 스타트가 좋은 선수를 배치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었는데요. 강수연 선수가 또 그 임무를 받고 있는 서울체고입니다. 자, 이제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 자, 총 세 팀이 나와 있습니다. 3레인에서는 경북체고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4레인 덕계고등학교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5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5레인에서 오늘 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상황. 여자 고등부 결승전 400m 릴레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나로 인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명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책무성 네.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는 네. 그런 경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출발 직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경기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방수현 선수가 잘 뛰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 강수현 선수도 잘 뛰어졌고요. 네. 자, 서울체육고등학교 제일 먼저 바턴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됐습니다. 서울체육고는 오주아 선수가 받았네요. 네. 그리고 경북체육고등학교는 최지현 선수. 네. 한예은 선수가 덕계고등학교 두 번째 주자였습니다. 자, 이제 덕계고, 서울체고, 경북체고는 세 번째 주자의 대결로 연결됐습니다. 자, 경북체고가 앞으로 조금 나오고 있죠. 네, 최은채 선수예요. 자, 덕계고는 이만을 선수고.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앵커가 이제 경북체고는 박지영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덕계고는 최윤경이에요. 자, 박지영, 최윤경. 네, 마지막 앵커들의 대결. 현재 선두는 경북체고입니다. 아, 박지영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나와서 경북체육고등학교가 오늘 금메달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덕계고등학교의 에이스 최윤경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나와서 네. 많이 거리를 줄이는 모습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경북체육고등학교는 에이스 신가영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가영 에이스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가볍게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앵커 박지영 선수 그렇습니다. 잘 뛰어줬고요. 자, 박지영 선수는 또 허들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북체육고등학교는 또 김조성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방수영 선수 웃는 네. 모습이 참 예쁩니다. 네. 네, 그리고 강수연 선수도 강수연 그렇고요. 선수 네. 첫 번째 주자들이었죠. 네.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이제 오랜만에 이 400m 릴레이 등장해서 네. 저는 이제 베일이 쌓여 있었는데 네. 그렇게 그러면 위협적으로 네. 이렇게 경기를 하지 못했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덕계고등학교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덕계고등학교가 지난해는 4전 전승 네. 거의 뭐 삭시리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지난해만 하지 못했거든요. 네. 어서 바텀 받는 것도 조금 어설펐고요. 네. 자, 서울체고가 이 뒤쪽으로 처진 가운데 또 덕계고와 경북체고의 마지막 앵커들의 대결이 볼만했습니다 오늘. 자, 최윤경이 그래도 거리를 많이 좁혔네요. 네. 마지막에. 자, 박지영 선수는 허들이 주종목이고요. 네. 우리 최윤경 선수는 단거리가 주종목이잖아요. 네. 자, 오늘 경북체육고등학교가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